이번 동료 평가제. 요거는 흔들리나? 어디서? 아, 여기 있다. 아, 인식을 됐다. 아, 네. 연구사님 다 보이네. 여기에 이게 저는 그 애들 중에 ADHD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1년 내내 선생님한테 뭘 물어봤어. 선생님 수련회 언제 가요? 방학 언제예요? 뭐 이런 맨날 묻는다. 짜증 나잖아. 그래서 시간표 띄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이걸 붙여놨어요. 교무에서 학사력 준 거. 공부에서 학사력 준 거를 그냥 이렇게 플로터로 출력해서 교실에 붙여놓고 애들이 ADHD님이 물어보시면 저기 뭐 물어보면 여기 이렇게 해서 애들하고 싸우지 않게 된 아주 좋은 우리 반 달력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애들이 이제 주변 활동을 애들이 보통 가나다 순으로 많이 하잖아요. 3월에. 두 명씩 할 때, 애들이 어느 해 불만을 표시하는 거야. 아, 왜 우리는 맨날 3월 추울 때다 주번이 되는 거야? 그런 게 강씨랑 김씨랑. 그래서, 그랬냐? 니도 말 된다, 야. 생각 좀 해보자. 그래서 자율 선택을 하도록 했어요. 두 명씩. 근데 자율 선택을 하는 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왜냐? 애들이 도망을 안 가시네? 왜 도망을 안 갔을까요? 두 명씩 자율 선택을 하게 했더니 도망가는 애가 거의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안 보인다. 잘 보인다. 책임감? 자신 선택해서 땡! 친한 친구. 오케이. 용인중학교 최현 선생님. 센스쟁이. 신청을 할때 누구랑 신청을 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랑 했거든요. 이게 여기의 묘미야. 그러니까 내가 깜빡이고 가버리면 친구한테 민망한 거예요. 야, 그럼 내가 애가 미안해져가지고 그 다음날 너 오늘 너 가. 내가 먼저 다 할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생활기록부를 아름답게 풍요롭게 해주려고 여기다 생활기록부에 다 적어주기도 하고 얘들아 이거 가지고 학교장상 모범상 선생님 노터치야. 선생님은 일체 개입하지 않아. 너희들이 평가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청을 받고 보니 어느 주가 제일 빨리 찼을까요? 어느 주에 추석 주간 추석 주간이 맞는 거지. 저 추석 주간. 그러니까 공휴일 많은 주. 공휴일 많이 주고, 근데 5월 쉬는 날 많을 때 수련회 가는 주. 그러면 하루만 해도 되거든. 뭐 이렇게 앞뒤로 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니까 어떤 애들은 닷새를 하고, 시험 기간이라고 쓰신 선생님, 김지리 선생님, 애들 시험 기간에 하는 거 싫어해요. 꼴찌도 싫어해. 왜 그런지 아세요? 꼴찌는 PC방 가셔야 되거든요. 시험 기간은 제일 늦게 차요. 저는 그래서 시험 기간에 하는 애들은 오히려 따로 생활기록부 행발에다가 적어줘요. 다른 학생들이 기피하는 시험 기간 중에 주번 활동을 자원하였음. 이렇게 한줄딱 써주면 입학사정관들이 그런 거 팩트를 좋아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 반 애들이 수시로 대학 가는데 레벨을 한 단계 다 높여가더라고요. 그 이런 덕분인 것 집에 느껴요. 그래서 아 이건 또안 되겠다 불공평하다 하루 들은 거하고 닷새 들은 거 그래서 가산점을 하루에 0.1점씩을 더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5점이 넘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는 바로 가산점 0.1점씩 가산점을 둬서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그대로 써주셨습니다. 저는 팩트만 쓴다 그랬어요. 애들한테 선생님은 의견 안 쓴다. 내가 선생님이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말을 쓰겠니? 나는 팩트만 쓴다. 그래서 주번 활동에 대한 동료 평가 결과 5점 만점에 4.12점을 받았음. 그 당시에. 생활기록부 규정이 해마다 좀 바뀌잖아요. 네. 그리고 38명 중에 4위에 해당하는 등수임. 이렇게까지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